오늘의 주제, 우리가 경주를 가지 못하는 이유, 과학적. 경주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서울 사는 사람을 기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기, 인천. 경기랑 인천을 한꺼번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 경기와 인천은 다르다. 제가 인천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랑 인천은 달라요. 원래 경기는 도고, 인천은 시예요. 광역시야 심지어. 일단 첫 번째로 여행지를 고를 때 어디를 골라요? 국내 여행이라면은 열에 9은 제주예요. 왜? 가기 편해. 어? 작가님 이상한데요? 제주도와 서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강원도나 태안 이쪽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강원도를 가려면은 예전에는 한계령, 미시령 뭐 이런 걸 넘어가야 돼갖고 강원도를 가려면은 거진 이렇게 가야 돼. 진짜 뻥아치고 이렇게 해야지 도착이야. 근데 요새는 강릉 터널인가 뚫려서 한 큐예요. 쭉 가면 돼요 그냥. 그래도 두세 시간 걸리. 태안은 가기가 조금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같은 게 있잖아요. 저 넓은 수평선, 아름답게 치는 파도, 끼룩끼룩 날아가는 갈매기들, 새우깡을 들고 있는 나. 이게 우리가 바다잖아. 익사체 어떤 새끼. 기본적인 티피컬한 바다거든요 이게. 석양이죠. 근데 노을 지는 바다를 보려면은 서해밖에 없긴 해. 노을이 등등해서 져. 바다는 그냥 시커매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잖아. 근데 서해 바다는 어떠냐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석양은 멋져요. 해가 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갈매기까지는 똑같은데 갑자기 여기에서 미친 듯한 뻘, 물이 들어왔다 말았어, 나왔다가 서러졌다 나왔다가 서러졌다 하는 꽃게들, 존내 빨라. 물웅덩이에 모여있는 이상한 생명체들, 뻘밭에서 빠져갖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으악! 그리고 저 멀리서 뭔가 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뭔가 캐고 있는 사람을 제지하는 모자를 쓴 어떤 아저씨, 아 거기서 뭐 캐지 마요! 그리고 이 옆에 거짓말처럼 항상 붙어있는 게 번데기차. 번데기차가 반드시 있어. 왠지 모르겠어. 서해바다는 그래, 번데기차가 반드시 있어. 냄새가 진짜 미쳐. 번데기랑 번데기 친구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빨아먹는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먹고 버리고. 고동이지 고동. 이것이 서해의 바다. 이게 티피컬한 서해 바다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다랑 서해 바다는 좀 큰 차이가 있어. 내가 원하는 바다는 이런 바다가 아니야. 그런 연유로 서해는 잘 안 가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고민하다 보면 국내 여행 어디 가지? 제주도만 가. 제주도를 구라 안 치고 다 가봤어. 제주도를 꿰고 있을 정도로 많이 가니까 더 이상 이제 국내 여행에서 제주도를 가는 거를 고민하게 돼. 야 여행 갈래? 는 이 꼴 뭐야? 제주 갈래? 이렇게 들려. 아 더 이상 제주는 이제 그만, 제주 스탑.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을 해. 그러면은 선택지가 진짜 많이 없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사람은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려면은 여기 철책선을 넘어야 돼. 완전히 새로운 홀 뉴 월드를 위해서는 DMZ를 넘어가는 강경한 수단, 월북을 해야 돼. 이거는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독도. 독도 좋은데 독도는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울릉도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울릉도를 못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울릉도 자체는 좋은데 뭐냐면은 울릉도 일정을 잡을 때 내가 여기서 한 3박 4일을 할 거야. 그래서 뭐 가는 데 일단 이렇게 하루 쓰고 여기서 놀고 오는 데 하루 쓸 거임. 근데 그게 계획이잖아. 울릉도가 신비의 섬이라고 해요. 왜 신비의 섬인지 알아요?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없어. 내가 이날 들어갔다가 이날 나올 거다 생각을 하잖아? 못 나올 수도 있어. 왜? 배가 못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날 가고 싶어도 울릉도 신비의 섬이 밝게 웃으면서 어딜 쳐나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냥 울릉도 신비의 섬에서 함께 더 즐겁게 보내야 돼. 당황. 어? 나 이날 나가서 이날 출근해야 돼. 안 돼. 울릉도 신비의 섬이 머리채 잡아. 어딜 쳐나가. 딱 잡히면은 6일 7일까지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울릉도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줄을 몽땅 비워놔요. 서해는 싫어한다 그랬고 북쪽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울릉도 못 가고 강원도도 솔직히 많이 가서 빼. 찾고 찾다 보면은 여기 경주가 갑자기 보여. 어? 경주? 나 예전 수학여행 때 갔었던 기억이 있어. 방송에서도 나와. 경주가 핫해졌다. 경리단 길인지 뭔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생겼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쁜 카페입니다. 갬성 카페가 존재하느냐. 내가 아무리 삐까본 척한 데를 가도 갬성 카페가 없고 오일 다방, 쌍화차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다방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 여행인지 고민하게 돼. 가야 되나? 진짜 우스갯소리로 여기 뭐 DMZ 근처에 갬성이 죽이는 카페가 있다. 사람들 득달같이 모여서 가. 근데 경주가 이 첨성대가 쌓여있는 경리단길에 갬성 카페가 와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렛츠고 천년 고도.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모두가 겪는 그건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경주 가는 버스를 찾아봐 소요시간 대충 4시간이야. 그러면은 왕복 8시간. 고속버스 비용이 왕복 최소 10만원 이상이야. 여기까지 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야, 경주 가는데 교통비만 10만원 이상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택시 탈 거면은 택시비도 한 5만원 이상 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충 생각했을 때 경비만 대충 한 15만원 이상이 나와. 근데 내가 제주도를 개많이 갔다 그랬지. 제주 비행기 특가 뜨면은 8만원에도 갈 수 있어. 거기다가 여기는 경주 가는데 소요시간 최소 4시간, 왕복 8시간, 제주도 왕복 2시간. 어? 그리고 택시 타고 다닐 돈 렌트비로 충당 가능. 뭐 렌트비 보험 많이 끼면은 렌트비 당연히 비싸지지. 하지만 나는 거친 상남자야. 인생이 앞뒤가 없는 놈이야. 무보험자약. 최소보험. 그러면은 생각이 기울게 돼. 무조건 제주도가 이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돼. 이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조건을 비빌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제주도를 또 가요. 솔직히 여기 가려고 비용이고 뭐가 다 짜놨거든. 경주 가려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도 예쁜 카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적인 조건이야. 그래서 제주도를 눈 감고도 이렇게 그림 지도를 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못 벗어나. 다른 여행지를 갈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돈이면은 차라리 제주도 간다, 그 돈제가 나와. 그래서 경주를 한 번도 못 간 저의 굉장히 슬픈 이야기. 경주고 했다가 결국 제주고. 제주도 그만 가고 싶어서 눈물이 흘러, 피눈물이 흘러. 제주도 그만 가고 싶다. 제주도를 가면은 디메리트를 하나 걸어야 돼. 진짜 제주도에 꼴배기 싫은 사람 갈 때 그거를 딱 캐치해서 그때 경주를 가야 돼.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진짜 제주도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잘했어.